진행하도록 하자고. 자, 오늘은 6주차 캐드 6주차 시간으로 저번 주까지 열심히 우리 응용 도면들을 만들었어요. 어우, 난이도가 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지게 아주 잘 만들었어. 실력이 점차적으로 많이 향상된다는 걸 느꼈어요. 아우, 좀 틀린 거를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하나하나씩 잘 만들고 있어. 이렇게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씩 놓치지 않고 실습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너무 어렵지만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지. 제일 재밌는 게 그거잖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려고 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 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부분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음 세상 회사에서는 그런 신입사원들을 원하게 되지.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를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고. 짠. 다들 잘 만들었어. 내가 만든 게 어디 갔나? 아이고. 자, 이렇게. 오늘은 로테이트 미러 스케일. 다 했었지? 미러? 미러? 아, 미러 하다가 우리가 그 문자 대칭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다. 문자 대칭까지는 안 했었지, 그지? 미러 부분. 미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러 카피, 미러 명령에 대해서 배웠고, 근데 이제 미러 명령에서 보면은 이 문자 대칭이란 게 있어. 문자 대칭. 문자는 미러를 시키게 되면은 문자가 반대로 돼 버리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러 시켰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 문자. 미러. 엠텍스트. 3D CAD CAM크기를 키워보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의 라인 하나를 그려주고, 이 중심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 MI 미러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의 입력 값을 1로 입력하게 되면은 1. 입력값을 1로 입력하면은 미러, MI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점 지정, 클릭, 지우시면 아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입력을 했을 때. 복사를 한번 해보자. 복사. 지워버리고 이번에는 미러 텍스트 MI 미러 텍스트 입력값 0으로 하고 MI 미러 클릭 엔터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입력값을 미러 텍스트의 입력값을 1로 주고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래서 미러 텍스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미러를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될때 텍스트의 미러값 텍스트만 1로 주느냐 0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미러값이 미러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텍스트는 미러가 되면 안 되니까. 표현이 돼야 되겠지, 이거 같이. 그 부분의 값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미러 텍스트의 명령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해라. 1일 때는 이렇게 반대로 미러가 되는 거고, 정말 이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표현되는 거고, 미러 텍스트의 값을 1로 하게 되면은 그대로 미러 시켜도 그대로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 값. 부분들. 문자 부분의 대칭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르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배열 부분이네, 배열 부분. 배열 부분. 요 배열 부분들도 참 중요해. 할 때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지. 때마다. 이건 복사를 하더라도 일일이 복사를 해서 뭐 한두 개 정도 복사해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100개, 200개를 우리가 배열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봐. 그것도 일이죠. 그래서 그럴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 배열이란 거예요. 배열. 첫 번째로는 직사각형 배열. 두 번째로는 원형 배열이 있어요. 많이 사용되는 거지. 직사각형 원형. 그래서 이런 배열 부분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작업들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게 된다. 먼저 직접 한번 해보지. 배열. 직사각형 배열. on step 해서 직사각형 분에 off 시키고 on snap on 아니네 o snap
스냅 스냅 켜기 꺼기가 있지. 다 꺼주고 F3 확인 스냅을 꺼주고 명령은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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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ray 객체를 먼저 선택해야 되겠지. 객체 필요한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객체를 먼저 선택하기 위해서 뭐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하나를 갖고 만들어줘. 직사각형으로 할 것인가? 써있죠. 보면은 여기에 이와 같이 더 올려줄 것인가 내려줄 것인가.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행 간격을 행의 수 행 간격 행의 수 열 열은 네 개지. 이거는 열다섯 개 다섯 개 열 행, 뭐 여섯 개, 뭐 여섯 개. 그 다음에 사이, 열의 사이, 열의 사이는 얼마? 행의 간격 열의 사이, 뭐 일, 일로 해볼까? 일, 촘촘하겠죠, 그죠? 십, 십 아니면은 뭐 오, 칠. 사이 부분들을 얼마로 할지 8 이것도 사이 8 6 5 3 4 간격분을 조절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까지 나오게 되는 전체 사이즈 32, 뭐 40 전체를 뭐 30으로 하겠다. 30 전체 여기 30이 되는 30 30 여기 40 그러면 배열 닫기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좀 더 크게. 이런 직사각형 이 부분을 배열을 해볼까요? 배열. AR.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자, 경로를 원형으로 할 것인가 직사각형으로 할 것인가. 다 나오죠 여기. 네 개, 세 개, 뭐 열 개, 또 열 개. 또 사이는 얼마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크기 500. 500에 226이니까 뭐 200, 220. 전체 크기 배열 닫게 해주면은 제가 보면 이게 전체 크기 부분들을 맞출 수 있겠지. 그렇게 배열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원형 배열 한번 원형 배열 한번 보죠. 원형 배열. 원형 배열. 자, 똑같이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 배열. 액체를 선택하고 엔터 원형. 중심점을 선택해줘요. 중심. 중심이 되는 부분. 중심이 되는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면 이와 같이 원형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원형 부분에 항목, 지금 6개지. 뭐, 8개로 할 수도 있고, 12개로도 할수 있고, 16개로도 할수 있고, 행은 2, 5, 4, 2, 50, 60, 120 이런 식으로 16, 뭐 4이 전체 채우기는 뭐 360도가 될 수도 180으로 할 수도 있고 12 조절해주면 되겠죠. 이 배열 통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꼭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한번 직사각형 배열과 또 원형 배열 한번 그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직접 한번 경험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2시, 2시, 2시쯤에 10시쯤에 진행하도록 하자고. 질문 있는 사람, 질문.